따끔하면하고 부드러우면 이 이중적인 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강력한 세정력에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렇죠. 롯데케미칼 PP 원료를 사용한 수세미의 원단을 보시면 네. 이래서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금속 포르말데히드, 비스페놀 A, 형광증백제 불검출 테스트 이미 끝났고 네. 더 좋은 건 이겁니다. 항균이 99.9%입니다. 네. 아마 지금처럼 날씨가 쭉 올라가는 여름철일 경우에는 맞아요. 아마 이 항균이 더더욱이 와닿으실 건데 어찌됐든 뭐 자기 역할은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설거지를 하는데 기름때, 기름때. 특히 어. 고축기름이에요. 이건 정말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 이제 물하고 만나게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지금 막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를 한 번에 싹 잡아내는 게 바로 깔끔입니다. 와,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딱 드러내지만 그대로 또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걸 살짝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네. 보세요. 이 물 위에 여러 가지 고축기름들 고스란히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예. 살짝 집어내시면 요걸로 하시면 이제 깔끔하게 설거지를 해보실 수 있어요. 나머지 거예요? 설거지는 수월하게 네.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뜯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창호 씨한테 저희가 한번 설거지를 네. 맡겨볼게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저희가 또 이 시간에 드리는 싱크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음식물 같은 거 여러분 남은 거 잔반 처리할 때 맞아요. 이렇게 버리시면은 너무 네. 좋은데 네. 버리시고 나서 기름때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맞아요. 이 기름때 어떻게 해요? 내가 씻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깔끔히에 네. 세제만 살짝 묻히신 다음에 어렵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빡빡 안 하시고 한 번만 쓱 지나가 주시면 예. 이렇게 거품도 잘 나고요. 우리가 설거지하고 나서 왠지 이게 미끈미끈하고 이러면 네. 그것처럼 약간 또 승질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싹 정리가 되고요. 요걸 어떻게 환시켜 드리느냐? 뽀도독. 아, 잘하셨네. 잘 됐죠. 이게 기름기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여기에 또 탄냄비도 있어요. 맞아요. 탄냄비 같은 경우에 이거를 네. 약간만 정신 놓고 있으면 이거 다 막히 막 타거든요. 까끌까끌한 면으로. 지금 보시면 까끌까끌한 면으로 몇 번 지나가지 않아도 이 예. 여러 가지 때들이 싹 정리가 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잘 닦입니다. 네, 잘 닦여요. 깔끔하게 잘 닦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쑥 하신 다음에 요 네. 깔끔 수세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거름망 이거 거름망. 얼마나 미끌미끌해요. 여기서 주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네. 쭉 한번 놓으신 다음에 한번 싹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싹 한번 닫으시고 여기까지 썼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여기다 딱 놓으시면 물 쫙 빠집니다. 그쵸? 이렇게 쓰시는 거 요거 쫙 짜세요. 짜세요. 이거를 또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올라오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자. 그냥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휴지통에 버리시고 예. 다음에 설거지할 때 또 뜯어서 또 새 걸로 쓰시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너무 편하죠? 그렇습니다. 까끌까끌한 면으로도 네. 정말 설거지가 잘 되지만 좀 부드러운 네. 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드 플라스틱 식기가 워낙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비싸요. 근데 이게 스크래치 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자기류들 그죠? 자기류들도 한 번만 싹 이렇게 지나가 보면 싹 정리가 됩니다. 이게 깔끔하게 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리하고 나면 국물이 넘치죠? 그럼 가스렌지 상판에 덕지덕지 네. 붙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뭐 떼뿔리듯이 여기다 뭐 세제를 뿌려서 언제 뿌나 확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쑥 한번 닦아내시면 이 상판에 스테인리스 상판에 스크래치 안 생기고 여기에 네. 또 하나 저희가 드리는 게 뭐냐면 요 행주가 있습니다. 행주도 행주 하나 똑 뜯으세요. 그다음에 이걸로 싹 닦아내시면 보세요. 광채가 살아나면서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좀 설거지 할 맛 나지 않나요?